안녕하십니까. 태성 SNE 김진욱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릴 데모는 ASUS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인 디스커버리의 데모입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유동해석을 수행할 건데요. 효과적인 방열 설계를 위해 다양한 설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로 보여드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방열 핀과 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모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를 처음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GUI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떤 쿨링이네요. 또는 뭐 윈드 터널이나 뭐 내부 유동 구조 모달 해석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대한 형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상을 불러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상입니다. 지금 뭐 가운데 크게 냉각핀의 형상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몇 가지의 컴포넌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쪽에 어떤 팬이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유동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뭐 왼쪽에는 4개의 출구, 오른쪽엔 5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설계 포인트로 이 출구를 왼쪽 거 4개를 잡을지 오른쪽 거 5개를 잡을지에 대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일단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입구와 출구에 대한 설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팬에 의해서 바람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부분에다가 유동 속도를 지금 디폴트로 1m per sec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디폴트 값 일단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다가도 이제 출구 조건을 넣을 건데 일단은 이쪽에다가 제가 먼저 출구 조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압 조건인 0kPa 설정을 할 거고요. 이 상태로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 버튼 누름과 동시에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뭐 플래그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와서 격자 작업하고 뭐 솔버에 대한 세팅을 하고 바운더리 컨디션 입력하고 또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 출구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하나만 눌러줬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컨투어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트림라인이나 파티클 그리고 디렉셔널 필드라고 하는 스트림라인과 컨투어가 동시에 있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온도에 대한 조건은 넣지는 않았는데 유동에 대한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동의 결과만 보더라도 아래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출구로 그대로 거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냉각핀을 많이 통과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냉각핀을 많이 통과하지 않는 유동이라는 것은, 어떤 뭐, 데워진 공기가, 냉각이 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출구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구로 설정된 부분을 오른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딱히 뭐큰 작업은 한거 없어요. 출구의 위치만 딱 바꿔주고 체크 눌렀는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해석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결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는 이 냉각핀 쪽으로 유동이 흐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출구의 위치를 바꾸고 나니까 이 냉각핀 쪽으로도 많은 유동이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공기가 냉각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또 추가적인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너무 많은 유동이 흘러서 이쪽 냉각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유동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격벽 하나를 만들어서 상단에 흐르는 유동을 좀 냉각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CAD 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형상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형상을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형상을 간단히 만들자마자 해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제 좀더 많은 유동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좀더 해석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냉각핀 쪽에 보시면은 냉각핀으로 들어오는 유동의 입사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세퍼레이션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퍼레이션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냉각핀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좀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면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각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로 각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아까의 이제 입사각이 매우 커서 이제 이런 뭐 세퍼레이션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유동이 좀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아래쪽에 아직 유동이 좀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의 이제 업스트림 쪽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래쪽에 이 커다란 컴포넌트 때문에 유동이 막혀서 이 아래쪽 핀 쪽에는 유동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자체를 약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조금 임의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이동을 해주시면은 지금 바로 이 컴포넌트에 막혀서 들어가지 않았던 유동이 아래쪽 핀까지 쭉 들어가는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설계 변수 네 가지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만약에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셨다 그러면은 형상이 바뀌면은 그 형상을 맞춰서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해석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빠르게 탐색하기에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직접 온도 조건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일단은 이두 가지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대략적인 온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효과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아래쪽 Z축이 지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벽에 걸려있는 장치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번에는 온도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 결과를 확인을 해봤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와서 왼쪽으로 바람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뭐 온도가 발생한 유동들을 그대로 끌고서 냉각핀 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컴포넌트 사이에서 좀 핫스팟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쪽으로 한번 바람을 넣는 유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그려주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격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격벽을 만드는데요. 격벽을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 격벽을 타고서 컴포넌트 사이로 들어갈 것으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 결과가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서 높은 온도가 발생했던 부분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스트림라인을 뿌려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들어간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션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입구와 출구에 대한 설정만 진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이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설계 변수를 각각 그때그때 결과를 보면서 변경을 시켜가면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플래그십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포스팅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전혀 필요 없고요. 그에 상응하는 날리지 또한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